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배도주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스카이워즈 아직도 있고 듀얼 클래식이랑 배도 30대 30 럭키 블러 그다음에 랭크전 그다음에 이쪽에 또 새로운 애가 또 나올 계획인가 봐요. 그리고 커스텀 매치 그다음에 여긴 지금 패스 저 지금 오래 안 해가지고 이런데 깰수 있을까? 나 이거 안 깼거든, 솔직히 말하면. 난 새로운 인챈트가 나왔다는데, 가봅시다. 30대 30. 요게 가장 빨리 주지. 매치 생성. 새로운 인챈트가 뭐가 나왔지? 한번 봐야겠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매치. 해서 이제 아이템 말고 제네럴을 0점. 0. 1. 됐다, 이제 가봅시다. 이제 중앙 가가지고, 중앙이랑 가봐야겠어. 유초쪽까지. 뭔가, 그거 없나, 그거. 검, 속도 좀 빨라지게 할수 없나? 플레이어 속도? 먹자. 한개 연대 거의 한 8개죠? 8개? 오케이, 8개는 훨씬 됐고. 보자. 써봅시다. 한 20개? 20개? 32개? 오케이. 32개 넘었으니까 가자. 됐다. 뭔가 아이템은 안 나온 것 같고 인챈트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없죠? 이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맞다. 아 뭐가 많이 나왔네. 원래 공업 파이어 스태틱 있었는데 요거랑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나왔어요. 한번 해볼게요. 스태틱 이건 똑같죠? 그거다 플런더? 이름이 뭐라고? 약탈 이게 뭐 상대방을 죽이면 뭔가 형상강 사냥꾼처럼 뭐가 나오는 건가 본데? 난 지금 할수 없는데? 뭐라고 이름이? 아 이거는 그냥 넉백 줄여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 넉백이 높아진다든지 아 이거는 넉백이 줄여지든지 아니면 넉백이 높아지든지
그중 하나인 것 같은데, 뭐 요거 3개 나왔다. 됐다. 상승기류? 아, 점프. 이 점프 올라가는 거네. 오, 좋아, 좋아. 잠깐만. 어?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와, 얘 스킬이 낙사 받으면 자동으로 피해복 되는 건가? 아니면은 얘 죽으면 인텐트 사라지잖아. 봐오면 알겠지. 오, 그냥 차네. 그러면은 이거는 스킬이 아니고 원래 낙사하면은 안 찼거든요? 되게 빨리 차 이거 개꿀. 이제 다이아 다시 가자. 오, 뭔가 많이 나왔어 인챈트가. 이거 똑같은 거니까 빼. 어, 쉴드젠. 오, 뭐야. 오야, 쉴드젠 이게 뭐냐. 쉴드인 거 같은데. 아, 쉴드가 있네. 100개에다가 더하기 15. 와, 115네요, 그럼. 체력이 거의. 요거는, 있네요. 이건 똑같고. 아이어 똑같고. 흠정 나오면 되는데. 나 지금 키트가 뭐지? 키트가 없나? 없는 것 같은데? 없어, 없어. 키트 없네.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공항 갔다 옵시다. 일단은, 쉴드는 진짜 쉴드 올려주는 거고, 넉백은 뭐 넉백을 줄여주거나 넉백을 상대방한테 주는 넉백을 늘리거나 그둘중 하나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신발 모양은 그거 그냥 그거 해주는 것 같은데, 신발 모양은 점프 올려주는 거. 다요 정도면 됐겠지? 근데 약탈을 하면은 상대방 거를 약탈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현상금 단위권처럼 뭐가 생기는 건지 좀 모르겠다. 보자. 이게 약탈, 요게 점프는 올려주는 거. 이건 기존에 있던 파이어. 이게 쉴드. 잠깐만, 아까 쉴드 연속으로 쓰는 거 가능한가? 잠깐만, 볼게요. 안 느네. 아, 저거 왜 이렇게 많이 안 넣어? 아, 잠깐만, 어? 어? 넣는데? 잠깐만. 아, 몇개 왔냐, 나. 지금, 에메랄드 몇개 났었는데. 기다려 봅시다. 100개 들고 갑시다.
궁금한 게 있는데, 초코바퀴 안넣 걸까? 이 기존에 있던 건 똑같고. 뭔가 인챈트가 뭔가 낮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높은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은 인챈트가 원래 한 3개밖에 없었는데 여러 가지 넣으니까 좋긴 좋은데 좀 뭔가 아쉬운가리 하면서도 뭔가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하트 안 나온다 진짜. 나왔다. 리젠. 아 요거 그 피차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겁나 빨리 되죠. 이게 이거 스킬인가 보다. 데미지를 달면 좀더 빨리 회복하는 거. 그럼 좀더 높이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오, 뭔가 아울러트를 그 스킬 느낌이랄까? 네. 그러면 이거 낙사 시킬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안 맞고 올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어. 원래 이렇게 높게 못 올라왔는데. 아, 여기가 최대, 좀 최대 높이가 높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안 올라가. 한, 떨어져 볼게요. 아, 안 죽, 그러면 이렇게 바로 죽네. 저는 이렇게 커스텀해서 배드워즈? 요거 한번 봐봤고요. 봐봤는데 이번 패치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뭐 원래는 인챈트 한세 개만 했으면 좋았는데 장점은 뭔가 원래 인챈트는 그냥 공격을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거는 뭔가 RPG 게임의 패시브 스킬처럼 돼 있어서. 아, 맞다. 나 양탄 안 사고 있지. 패시브 스킬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냥, RPG 게임에서도 공격하는 스킬 여러 개랑, 공격하는 스킬, 그 다음에 뭐, 패시브 스킬,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스킬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전에 나왔던 거는, 서포터 스킬. 한마디로, 기술이고, 이번 스킬은, 이번 업데이트는 그냥 그거 같다. 패시브 스킬. 아니, 근데 패시브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 패시브 스킬처럼 딱돼 있거든. 점프를 올려준다. 간단하죠잉? 뭐가 또 올라간다. 약탈할 수 있다. 이런, 뭔가 간단한 것들은, 이런 거 나와서 좋거든. 오케이, 끝. 재밌고 어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